우리가 고정적으로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들어와가지고 또 뭐라 해. 빨리 가자고. 어, 예. 뭐예요? 다 있어요, 지금. 언능 언능 버려. 예. 2021년 9월 12일. 자, 우리 마고 회원님 그리고 백하님, 우리 천지 도령님과 함께 가는 흉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냥 들어가시죠. 일단 들어왔어. 어? 여기서 죽은 애들이 아닌 애들도 많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집합소가 됐어요. 집합소. 원래 있던 귀신들이 아니야. 아. 원래 있던 귀신들이 아니고 태가가 되고 하니까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다 모인 거야. 아, 난리 났어. 지금 막 도망가고 난리 났어. 아. 그러신 분들은, 만약에 그러신 분들은 소리를 조금만 낮추십시오. 우리 도련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딱 들여 계십니다. 찍다가 예. 뭐가 힐트 등급 보여도 이렇게 쳐다보려고 하지 마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아직 저는 아직까지 크게 못 느끼겠어요 지금. 그냥 여기는 진짜 집단 수용. 아, 뒤에 분은 천지도령님이십니다. 방제 보세요. 오. 이쪽 아까 들어온 입구, 우리 헤어쌤 말씀해 주신 데부터는 조금 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끗히끗 뭐 보이는 것 같아서 눈 마주치거나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데는 위험하니까. 아니었어요. 남자 귀신들이 모이는 곳하고 예. 여자 그리고 아기들이 모이는 곳하고 나눠져 있어. 왜 나눠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층을 올라가 보면 알겠지만 예. 일단 1층은 외부에서 온 영가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아, 외부에서. 지금 저희가 여기 건물 방만 보고 먼저 일단은 나갔었거든요. 아는 지금 처음 들어온 건데 예. 밖에서 봤을 때는 3층에 밀집이 다 돼 있어요. 3층. 1층은 지금 한번 맛보기 훑어보는 중이고 예. 지금도 여기에 상당수의 영가들이 많아요.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시면 2층 있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기 지하는 저쪽에 있어요. 지하 1층도 예. 예, 지하는 저 앞에 쪽에 지금 중앙에 있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제가 조금 영가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나 좀 위험해 보인다면 흔들 거예요. 예. 좀 퍼쳐내야 되니까 좀 시끄러우신 분들은 예. 소리를 좀 줄여. 예, 여러분들 들으셨죠? 예, 여기 얘가 지하예요. 여기가 여기가 지하입니다. 아, 야, 우리 내려가지 말까? 어? 와, 대박이다. 와, 와, 너무 많다.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지하에 물이? 어, 무슨 소리야? 어, 깜짝이야. 방금 어? 떨어지는 소리.
예, 뭐 두텅텅텅 새는데. 물이 있네. 아, 물 있어요? 와, 세. 여기 대피실이 나왔더니. 예. 아니, 후레쉬는 필요 없대요. 여러분들이 공포를 느낄 수 있게끔. 너무 훤하면 그렇다고. 와, 부채에 물이 차있다. 지하에 물이 차있어요. 저기요, 씨. 여기는. 쌤, 조심하세요. 이거는 진짜 뭐, 무슨 위험해. 어? 이거 검사를 안 해. 카메라가 이게 수신이. 그래서 물결이. 어, 예. 지금 여기 바람 안 불잖아. 예. 물결이 출렁이잖아. 보여? 예, 보여요 지금. 여기 카메라에 잡혀요. 여기 연카들이 허벌나. 무슨 뭐 매장당한 것만이야. 어, 진짜 한꺼번에 매장당한. 예. 와, 수신이다. 수신이다. 여기가 수신 지하라서. 아, 예. 와. 건들려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혹시라도, 아니, 그쵸, 혼자 올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나도 들어가기가 싫어. 얼마나 들어가고 싶은데. 아,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 얘들아. 그쵸, 아이씨, 어떻게, 아니. 장호 하나만 보내줘봐. 장호, 장호 하나만 보내줘봐. 자, 여기 이제, 예, 2층. 와, 제발 이제 2층, 2층, 3층. 아, 긴장된다. 어? 어? 들려. 이 힘이 센 연가들이 올라오나 봐. 여기는 여러분. 여기서 다리가 무거워서 자기 자체가 무거워서 이거 어? 아, 맞아. 예전에 원래 비둘기 한 마리가 죽어 있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그때는 이런 동물의 사체가 있는 곳은 기운이 엄청난 곳이에요. 아까 마이클 씨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네. 여기 안에 들어가면 동물들 많이 죽어 있겠다 그랬어요. 네. 이런 거 고양이 뭐 쥐, 새. 아, 순도. 순도 막 차지라. 여기는 들어가면 한 명. 가! 잠깐만, 형. 뭐랄까? 아, 뭐. 어? 금강자다. 야, 괜찮으세요, 쌤? 아까 도망간 남자가 이쪽으로 도망간 여기가 아까 우리가 밖에서 봤던 창문 쪽이죠?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오만 소리 다 들릴 거야. 네. 우리는 엄청난 소음을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휘파람 소리 같은 게 뭐가 자꾸. 여기 서 있는 귀신은 아 여러분들 안 보이지? 여기 지금 어떻게 서 있냐면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밖을 보고 이렇게 서 있어 남자가 이렇게 거의 그 목 매달아서 죽은 사람 말이야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 거의는 누수가 이렇게 습하게 아까 전에 물이 지하에 있었으면 지하에서 물을 습기고 올라와야 되고 위아래로 지금 같이 습한 기운 위아래로 같이 그리고 여기는 귀신이 모일 수밖에 없는 장소 모아야 할 수밖에 없는 장소 지금 무당이 우리들도 물리기 때문에
기운이 엄청 좋으세요. 지금 무당이 우리들도 물리기 때문에 기운이 엄청 좋으세요. 엄청 좋으세요. 엄청 좋으세요. 자, 여러분들 무당 쌤들이랑 오실 때는 기본적으로 항상 그랬잖아요. 기존에 아까쯤에 답사를 또 했습니다. 기존에 잡귀들은 다 숨어버렸습니다. 아까쯤에 답사를 했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여기는 엎드려 있네. 엎드려. 이해가 되게 표현을 하자면 다 요 엎드려 있어. 주로 다 여기 좀 짱박해 있어. 뭐야? 거기도 있어요. 아까 아 진짜 있어 진짜. 아, 왜 나는 이 잡기들 안. 얘네들 좀 풀어보고. 아, 있습니다. 아. 근데 뭐 겁먹은 것 같아. 좀 풀어줘. 갇혀있는. 여러분, 이 초록색 불빛이 나는 거 보여요? 어, 예, 초록색, 여기 지금. 네. 예. 이거는 영가. 그때 생겨서도 말씀하셨죠. 좀 오래된 영가들. 아. 원한이 많은 영가들. 그런 영가들은 초록색. 초록색으로 탑니다. 그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잠깐. 엄마 꺼지려고 그런다. 초록색 피에 엄청 납니다. 아, 지금 잡히고 있어요. 왜 이렇게 손이 떨리지 갑자기? 아 손이 미치겠다. 어? 꺼져버렸니? 어? 다시 살아났어. 꺼지지 마. 안 돼. 막 숨소리가 막 코 고는 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이걸 좀 막 오만 소리 다 들리는데 네. 정상이야 지금. 아 막 그러고 아 막혔었다. 어떠세요? 요즘 앞에 다 막았어. 와 막았어. 오 소리 와, 심장 엄청 뛰어요, 지금, 잠깐만. 백호, 그거 하자. 쫓지 마. 잠깐만. 심장 엄청 뛰어. 어? 와, 심장이 허벌 났대. 저 심장 엄청 뛰어, 지금. 미치겠어요, 지금. 카메라 갖다 보면 들리나?
우리 신밖에 닮은 진짜겠다. 와, 진짜 미치겠다. 오까오 깜짝이야, 씨. 무슨 소리야? 그전에는 예. 앞서가는 선생님이 감당하면서 가잖아. 예. 오늘은 예. 뒤에가 더 무서워. 어디가? 아, 뒤. 어디가? 내 뒤에가. 아, 잠깐. 쌤, 잠깐. 쌤. 와, 잠깐만, 나 미쳤다. 쌤. 아. 쌤. 쌤. 와,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와. 쌤. 와, 쌤. 오시면 안 돼요, 일반인들은. 클라, 아니 아무것도 못 느끼는 애는 와도 돼. 근데 조금 신기가 있다. 뭐 비문이 열려 있다. 그래서 또 절대. 절대. 지금 제가 테마 선배도 애들 치고 가, 치고 가. 뭐? 내가 놀랐어. 방금 방금 저한테 뭔 말 한 것 같은데요? 듣지 마. 응. 듣지 마. 듣지 마. 봐도 동시에 동시에. 응? 듣지 마. 듣지 마. 듣지 마. 응. 예, 모보가. 듣지 마. 엄청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마. 듣지 마. 정신 차려. 지금 여기 누가 자꾸 우리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려고 해. 아니 왜 그러냐면 자꾸. 천장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우리가 걸. 아, 좀 낫다. 아, 좀 낫다. 아, 좀 낫다. 아, 좀 낫다. 오라고 해야지. 듣지 마. 예. 정신 차려. 예, 정신 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4층은 옥상이고. 정신 차려.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꾸 막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나무에 담에 달려 있어. 우리 옥상으로 부른 이유가 있어. 얘네들 지금 다 붙어 있어, 다 붙어 있어. 이게 사운드에 안 잡힐 거야. 지금 뽑기를 켜도 이거는 진짜 무당만 들을 수 있어. 들리나? 이게 주파수 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 매미 돌아, 매미. 잠깐만. 누가 나 자꾸 끌어요. 잠깐만. 카메라. 여기서. 괜찮아요. 야, 얘 유기문 어떻게 알았어? 나 이 난간으로 와서 봤거든. 지하로네요. 지하로. 지 빨리. 빨리 가야 돼요. 아, 그러면 다 죽인대요, 지금. 지하로네요. 지금 빨리. 아, 그럼 다 죽인대요. 야, 여기를 어떻게 알았지? 너 누구야? 나가, 너 일단 나가고. 나가. 아파요. 그러니까 아픔 나가. 안경 어디였어, 안경? 뭐? 잠깐만요. 네, 지하로 오는데. 눈뽑뽑뽑. 괜찮아. 안 나갔네. 아니, 안 나갔네. 야, 장난치냐? 안 나갔잖아. 뽑아야겠다. 잡아! 까인다, 까인다. 큰일 났다. 아, 순간 머리를 너무 세게 눌렀어. 그렇지. 일단 나갑시다. 안 되겠어. 또 빙의돼. 여기를 잡아줘야 되겠어. 네. 또 빙의돼. 와, 씨, 여기 빙의돼. 와, 조심. 잠깐만, 백합 뒤처리하고. 예. 앉아. 와, 여러분들, 저 진짜 여기 지하로 분명히 어떤 여성 계속 속삭이죠. 막 선생님들이 듣지 말라고 했는데 안 들으려고 해도 자꾸 들려요. 막 귀 옆에서 바로 옆에서 속삭이듯이 막 뭐가 들려요. 막 바로 진짜 바로 방금 옆에서 말한 것처럼. 더워. 땀 빠졌어. 와. 와, 힘들어. 진짜 귀신 같은 게 뭐냐면 진짜 귀신 같은 게 뭐냐면. 잠깐만 여러분들. 둘이 앞서 가고 라이프식 가는 데까지 나는 신경을 쓸 수가 없잖아. 옥상 가서 나 솔직히 안심했어. 너 이렇게 이제 쉴 때 귀신같이 튀어가지고.